오늘의 코스는요. 내원사 계곡을 거쳐 성부람 계곡과 폭포를 지나 집북제를 거쳐 천성산 이봉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럼 바로 내원사 계곡으로 떠나볼까요? 투명한 에메랄드빛의 맑은 물줄기가 흐르는 이곳. 경남 사람들이 여름을 나는 최애 명소라고 합니다. 오, 색깔이 에메랄드빛이에요. 물이 진짜 맑아요. 원래 양산이 여기 내원사가 엄청 물이 맑아서 엄청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와, 보고만 있어도 오싹오싹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기분인데요. 계곡 물놀이는 안전이 제일. 신발부터 갈아 신어야겠죠? 네, 신발도 갈아 신었겠다. 들어가 볼까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냥 들어가면 재미없죠. 제가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짜잔! 짜잔! 오! 오, 준비성! 출발! 오! 갖출 것도 다 갖췄으니 계곡 탐험 시작해볼까요? 눈앞이 탁 트이는 깨끗한 계곡 물 속에서 즐기는 신나는 수영. 마치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 같은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곳, 내원사 계곡입니다. 양산 제2경인 천성산은 뛰어난 절경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산인데요. 골짜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산행로는 가는 곳마다 서로 다른 풍경을 내어줍니다. 계곡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재밌어요. 진짜. 와. 여름이지만 계곡물이 옆으로 흘러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오! 우와! 폭포! 폭포 보이죠? 우와! 좋아요! 계곡을 따라 걷다 보면 이렇게 작지만 예쁜 폭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수박 먹고 싶어. 한참 남아서 빨리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가시죠. 높게 우거진 나무숲 사이로 시원한 산길을 걸으면 마침내 집북제에 도착합니다. 드디어 평지가 나왔어요. 여기가 바로 집북제예요. 아, 여기예요? 네. 여기 쉬는 데가 있네? 네, 여기 제가 여러분들 쉬시라고 만들었어요. 제가 등산로 시설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덕분에 맞아. 우리가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대주신 제가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은 뭐 양산에 다른 산 또 좋은 데가 있나요? 네, 양산에는 좋은 산이 많은데 옥류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경관이 수려한 대운산, 낙동강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수려한 풍경을 지닌 오봉산에 암자와 기암절벽이 많아 양산의 3대 명산이라는 천태산, 더불어 해돋이가 아름다운 양산의 천성산까지. 양산에 가야 할 산이 이렇게 많다니 양산 탐험여행 한 번으론 부족하겠는데요. 이제 천성산 이봉까지 1.6km만 더 가면 되는데 지금까지 올라온 길과는 약간 차원이 다를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좀 길이 안반이 많아서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출발! 말 그대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라진 산길. 진짜 아까 주무관님 말씀대로 지금이 시작이네요. 와, 이제 시작이야 진짜. 이제 남은 거리는 900m. 우리 천성산 탐험대원들 조금만 더 힘내보자고요. 와, 하나, 왜요? 둘, 셋. 와. 힘든 산행을 견디게 해주는 자연이 내어주는 멋진 풍경. 다시 힘을 내 산을 오르게 만드는 마법 같은 경치입니다. 이 풍경이 주는 순간 때문에 산에 오르는 거 아닐까요? 오늘의 탐험 3인방, 천성산의 응원에 다시 한번 힘을 내봅니다. 거의 다 와가요. 와.
마시고. 진짜 나왔다 진짜. 저기 정상석이 보입니다. 아 드디어 정상을. 자, 여러분 천성산 이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생했다. 아 진짜 뿌듯하다. 힘든 만큼 더 기쁨이 큰 감격스러웠던 오늘의 산행.